자, 이번에는요, 제가 1803 버전. 지금 홈 운영체제도 마찬가지로 1803, 윈도우즈 10 1803인데요. 자, 1803이란 이름으로 윈도우즈 10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가상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도 설치하고 등등등 제 강의할 때 많이 쓰는 기능들을 1803이라는 이름의 가상 PC에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홈 이제 가상 컴퓨터처럼 하이퍼브이에다가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여보면 하이퍼브이에 기존 가상 컴퓨터 연결하기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현재는 가상 컴퓨터가 홈이라는 이름의 가상 컴퓨터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복사해온 1803이라는 이름의 가상 컴퓨터를 하이퍼브이에다가 하이퍼브이 관리자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하이퍼브이 관리자의 이제 제 컴퓨터 이름, 제 노, 컴퓨터 노드 이름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가상 컴퓨터 가족이라는 메뉴가 있네요. 자, 그럼 가상 컴퓨터 가족에서 다음 버튼 누르고요. 가상 컴퓨터를 가져올 폴더 이름, 지금 버추얼 머신에 1803이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C 드라이브에 버추얼 머신스에 1803에 버추얼 머신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잠깐만요. 이거 버추얼 머신까지 1803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다음. 자, 그럼 이제 1803 이제 03이라는 이름의 가상 컴퓨터를 가져올 거냐? 자, 이거는 좀 오래전에 5월달에 제가 만들었었네요. 한두달 전에 만들었던 가상 PC 같네요. 다음. 자, 그럼 이제 뭐 가져오기 형태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요. 바로 가상 컴퓨터 등록 첫 번째 메뉴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됐고요. 자, 마침 버튼 눌러서 가져오기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그럼 얘를 1803이라는 이름의 폴더 가상 컴퓨터하고 이제 가상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가 있는 하나의 완성된 가상 컴퓨터를 제 거에 하이퍼브이 관리자로 가져오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겁니다. 가져오기 작업이 완료가 되면 저는 1803으로 부팅을 해서 기존에 제가 강의할 때 사용했었던 가상 컴퓨터를 현재 새로운 운영체제에다가 붙여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예, 일단은 자, 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가상 컴퓨터 가져오기 했는데 좀 전에 그냥 종료가 잠깐 됐다가요. 이제 뭐못 찾겠다 오류가 됐는데 다시 한번 연결이 되네요. 자, 1803이라고 제가 이제 전에 만들었던 가상 PC 가상 PC 가져오기로 가져왔는데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현재 가져온 화면이고요.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자, 아니오로 잡아놓고 기존에 사용하던 그 가상 PC를 가져온 거죠.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래서 가져왔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됐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이제 홈 PC를 잠깐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가져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홈 PC는 잠깐 열어놨던 거고요. 열어놓고 윈도우즈 업데이트 정품 인증하고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돌려놓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설정에 가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를 돌려놓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가상 PC를 이제 가상 컴퓨터 가져오기 메뉴를 사용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상 컴퓨터 가져오기 메뉴를 통해서 기존에 만들었었던 VM을 가져다가 사용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